안녕하세요. 박용덕 박사입니다.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대체로 인하되었습니다. 그래서 중개보수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외 상가나 토지 같은 것은 종전과 동일하게 매매인 경우 0.9%, 임대차도 마찬가지 0.9%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게 돼 있죠.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주택에 대해서만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. 그러면 변경된 요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매매 교환의 경우 상한 요율입니다. 옛날에는 주택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상한 요율이 0.9% 1000분의 9였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1000분의 7, 즉 0.7%고요. 나머지 5천만 원 미만 뭐 이런 것들은 2억, 6억 이하인 경우는 종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15억이라도 옛날에 1000분의 9였는데 지금은 최대 요율이 1000분의 7, 즉 0.7%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죠. 고정 요율이 아니라 협의입니다. 당사자 협의를 하는데 1000분의 7을 초과해서 협의할 수는 없고 1000분의 7 이하, 즉 0.7% 이하 범위 내에서만 협의를 할 수 있죠. 지금 현업에서 중개업소에서는 그냥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요율이 찍혀 나옵니다. 그래서 만약 의뢰인 입장이라면 확인설명서 출력을 받아서 서명하기 전에 협의를 하자고 해야 될 것이고요. 나중에 다 출력되고 나면은 확인설명서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럼 만약 개업공개사 입장이라면은 사실 협의를 안 하고 그냥 확인설명서에다가 요율을 찍어주는 게 현실이죠. 자, 다음은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대차 등인 경우에는 임대차, 전세 다 마찬가지죠. 최고 요율이 15억 이상이라도 1000분의 6입니다. 0.6%입니다. 옛날에는 0.8%였죠. 최고 요율이. 근데 지금은 이제 최고 요율이 1000분의 6, 즉 0.6%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종전에 이 시도조례에 있던 요율이 사실상 시행규칙으로 변경됐다고 보면 되겠죠. 이 조금 전에 했던 이 개정의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. 2021년 10월 19일 날 공포됐기 때문에 10월 19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을 합니다. 근데 만약에 시도조례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시도조례가 만약 시행규칙보다 요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 개정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